육조단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반들이여, 이제 저의 지내온 내력과 법을 얻은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저의 선친은 본관이 범양인데 좌천되어 영남으로 들어와 신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불행하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에 제가 시장에서 땔나무를 팔아서 살았습니다. 어느 때한 손님이 나무를 사고는 여관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관에서 손님이 나무를 가져가고 저는 돈을 받아 문 밖으로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머뭇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는 경의 구절을 한번 듣자 곧 마음이 열려서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금강경이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주의 황매현 동선사에서 왔다. 그 절은 오조홍인 대사가 계셔서 교화를 하시는데 문인이 1,000명이 넘는다. 나는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경을 받았다. 대사께서는 늘 성속의 대중에게 권하기를 금강경만 지니면 곧 스스로 본성을 보아 곧장 깨닫게 된다고 하셨다. 다시 보죠. 이제 육조해능이 처음으로 깨달은 그런 내력을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뭐 육조해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강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는 그냥 지금 이게 있을 뿐이죠. 이거 하나. 여기에서 이제 뭐 육조단경도 읽고 금강경 뭐 구절도 말하고 뭐 육조해능이 어떻게 깨달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듣고 생각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변함 없이 늘 있는 것은 그냥 이거지.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거 하나가. 생각 속에서는 육조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뭐 모든 게다 생각 속에서는 이름으로, 개념으로, 분별로, 생각으로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실제로는 이가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가 하나가.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무슨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듣는 일도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거 하나가. 그래서 여기에 통달이 돼서 이게 이제 확실해져야 뭐뭘 보고 뭘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지 새로운 일은 없어요. 언제든지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이제 육조해능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서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지, 이런 얘기는. 내가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이제 생각이 사는 얘기고, 생각이 아니고, 이 당장 지금 실제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밝혀져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막 궁리하고 따져보고 하는 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망상의 연속일 뿐이지. 진실은 그저 이거 하나거든. 지금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항상 있는 일입니다. 뭐가 그럼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있다는 말도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지만은 이제 방편으로 막 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말이야 이거. 굳이 말을 안 해도 좋은 거지.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굳이 말을,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는 거고, 말로서 표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하면 뭐 언제든지 이 원천지의 일 하나가 늘 있을 뿐이고, 바로 이거니까. 뭐 다른, 이거 뭐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야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하여튼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게 확실해져야 뭐 더 이상 뭐 궁금한 것도 없고 뭐 아무 뭐 헤맬 것도 없고 뭐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궁금한 게 없느냐? 항상 이렇게 분명하니까. 항상 분명하고 뚜렷해서 궁금할 이유가 없는 거지. 뭐 어두운 구석이 있어야 궁금할 건데 어두운 구석이 없는데 뭐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는 거지 밝음 속에서는 헤매질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헤맬 게 없고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 한번 동달이 돼서 이게 한번 분명해져야 돼. 이것뿐인 겁니다. 이제 육조 해능.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사는 얘기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 지식, 들은 이야기, 책 속에 문자로 담겨져 있는 이야기. 근데 그 모든 것이 이게 아니면은 책을 볼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일 하나가 진실은 이거는 뭐냐 뭐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걸 자꾸 이거다 이러니까는 이걸 뭐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거냐 하고 저런 거냐 뭐 어떤 거다라고 자기 나름으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순간에 그거는 망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라고 상은 다 망상이거든. 이거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 아니지만은. 언제든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하여튼, 요게 분명해야 우리가 이제 안 속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따라가 버리고, 무슨 느낌이 있으면 느낌 따라가 버리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 따라가 버리고, 계속 끄달려 댕기고 속는 겁니다. 이게 확실해야 전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거지. 딴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걸 경전에서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하고 여기다 마음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그것도 역시 방편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마음이다 그러면 아, 마음이란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네? 뭐 어디 우리 이 방 안에 뭐가 있다 이런 뜻에서 이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있다 없다라고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바로 이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분별할 필요가 전혀 없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건 너무나 명백한 일이죠.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일이지 전혀 뭐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게 비유를 하자면은 말이야.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이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몸하고 아마 BTS 마음이라고 했을 거예요. 자기 몸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 이거 밥도 먹고 뭐 물도 마시고 말도 하고 왔다 갔다 뭐 움직인 게 전부 몸이니까. 근데 몸보다도 몸은 눈에 이제 뭐 보이고 감각이 되는 게 이제 몸이지만은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감각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몸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겁니다. 오히려 말하자면은 마음이 있으니까 몸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말도 이제 방편입니다. 하여튼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이거라고. 그냥 그래서 이거는 즉시 바로 통하고 즉시 확인되는 거고 즉각 확인만 돼버리면은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뭐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갈고 닦아서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충을 해야 뭐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내 기분 이런 데에 휩쓸려 가지고 자꾸 분별을 하니까 분별할 수 없는 이거는 뭐 전혀 꿈도 못 꾸고 자꾸 뭐 분별을 해서 내 생각이 어떻고 내뭐그 느낌이 어떻고 뭐내 기분이 어떻고 자꾸 이런 소리를 이런 식으로 끄달려 가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무슨 뭔가가 느낄 수 있고 뭐 감지할 수 있는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느끼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감지하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나. 근데 이거는 어떤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나지만 이거는 어떤 무엇이 아니, 어떤 일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거 바로 이거라고, 이거. 알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가장 이제 큰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그럼 마음을 알면은 되는 거구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은 아는 마음하고 알려지는 마음하고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마음은 두 개가 없어. 하나뿐이라고. 그러니까 아는 마음, 알려지는 마음 이게 두 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주관 객관으로 나누어져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깨닫는다고 그러고 개합한다고 하고 체험한다고 하지 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 그 이걸 하니까 이거. 그래서 이건 불가사의라고 그래. 불가사의. 불가사의. 아주 그알수 없는 거다. 알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없단 말이야. 불가사의한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뚜렷한 겁니다. 불가사의한데 가장 확실한 거다고. 그러니까 중생들은 자기가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아는 게 확실하다고 알거든. 분별이 되는 걸 가장 확실하다고 여기 그게 중생이야. 근데 사실은 분별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분별되는 건다 헛개비야. 왜? 우리 분별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고, 뭐, 다, 뭐,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뭐라?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냥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지. 사실 그대로가 아니고, 그죠? 뭐, 근데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었다. 그럼 먹으면서 그 맛은 입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 맛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맛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작동을 한다고, 입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고. 감각세포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뭐 이게 신맛이냐, 짠맛이냐, 뭐 떫은 맛이냐, 뭐 쓴맛이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엉터리가 돼본다, 이 말이야.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 엉터리다, 이 말이야. 다. 진실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가 그린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다 헛개비요. 진실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고 그러고 불가사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불가사의 하지만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해서 절대 뭐 이것만 여기에 한번 딱 이렇게 들어맞으면은 어떤 의심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의심조차도 이거를 증명하는 하나의 현상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뭘까?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딱 드러내는 마음을, 이걸 드러내고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지를 않아. 여기 개합이 하면 되면. 하여튼 이거요, 이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아르마리가 아니고 분별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탁 개합을 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자꾸 생각이 앞장을 선다고. 그걸 뭔데? 그러면 결국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가지고 알려고 해. 생각으로 아는 것은 다 헛개비고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불가사의 법이라고 계속 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불가사의 법이야. 이거. 알 수 없는 거라고. 알 수는 없지만은 알 수 없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딱 들어맞아서 이렇게 한번 딱 개합이 돼서 이렇게 확실해져야 이제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항상 보면 이게 분명한 거야, 이게. 생각으로 아는 거는 늘 그걸 생각해야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생각 없이 딱 들어맞으면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항상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야하다고 하는 거거든. 여야함이라는 것은 뭘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뭘 알아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야할 수가 없어. 의식이라는 게 활동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생각이라는 게 다른 생각할 때도 있고 그 생각할 때도 있고 자꾸 바뀌는 건데 어떻게 그 여야할 수가 있어. 여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과 의식은 절대 여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하게 변하는 게 그게 속성이거든.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딱 이게 들어맞는 거,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항상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지 딴 거 없어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생각 없이 딱 들어맞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생각 없이 딱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게 바로 망상이에요. 그게 생각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질문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전히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냥 가르쳐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생각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분명하다. 여기서 결판이 나야 돼요. 여기서 한번 이제 체험을 해봐야 돼. 바로 이겁니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 분별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이렇게 분명한 거다. 여기서 한번 이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 저런 길 가면 그게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건 자기 생각에 자기가 그냥 속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이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이게 뭐 바른 법이고 이게 뭐 잘못된 법이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방편으로 잠깐
방편이라는 것은 뭐 임시, 그게 무슨 확고부동한 진실은 아니고 그냥 잠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처럼 잠시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자기가 딱 쥐고 앉아가지고 이게 정법이야 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그건 뭐 아주 크다란 망상이죠. 아주 큰 망상 중에서도 아주 나쁜 망상이고 큰 망상이죠. 법이다 도다 하는 그런 게 우리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깨닫는 사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얻을 법도 없다 뭐 매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얻을 게 없습니다. 본래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얻을 것도 없고 뭘 버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망상을 버리고 실상을 얻으면 된다 이런 또 말을 하는데 그건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망상을 버릴 게 없고 얻을 실상이 없습니다. 왜? 나중에 보면은 망상과 실상이 똑같은 물건이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떡 확인해 놓고 보면 망상과 실상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마음에 망상의 마음이 있고 실상의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마음은 그냥 하나뿐이요. 그래서 마음을 허공에다가 비유를 하거든. 허공에 무슨 뭐 좋은 허공이 있고 나쁜 허공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 마음은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바로 이것뿐이라고. 망상도 아니고 실상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미혹함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뿐이야 이거. 그냥 이 일이라고 이 하나. 그러니까 상을 가지고 열애를 보려면 볼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이라면 분별해서 그 분별심을 가지고 열애는 볼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건데 이제 이걸 뭐 어쨌든 뭐 이 육조가 나무 팔로 가가지고 문득 경 읽는 소리를 탁 듣는 순간에 이제 체험을 탁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결국 이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분별심에서 해탈하는 체험입니다.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깨달음의 체험은 분별심으로부터 해탈하는 체험이요. 분별심으로부터 해탈하는 체험, 뭐 이제 분별심으로부터 해탈을 우리가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불이 중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뭐 불이 중도 보통 그래요. 불이 중도라고 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해요. 이게 이 체험을 이제 한 거예요, 그냥. 건강에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이런 걸 잘못 이렇게 이 문자로 따라가면은 마땅히 무음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아, 그 구절에서 뭔가 이해가 딱 됐구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구절은 그냥 분별심을 벗어나는데 하나의 뭐 힌트랄까? 하나의 그냥 잠을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 문득 눈이 탁 떠졌다. 그러면 이름 부르는 그런 정도 역할이라 할까. 그 정도 역할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해서 무슨 뜻인지 알겠다,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고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이해지. 그냥 이해. 이해는 망상입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왜? 여전히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는 여전히 분별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이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전부 망상입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그게 뚝 끊어지고 그냥 이렇게 뭐 이쪽 저쪽이 없이 이해하고 분별할 것 없이 이렇게 딱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그 마음을 내라 뭐 이런 구절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떨어지지 않나 뭐 이런 구절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손가락을 탁 세웠는데 깨달은 뭐 그런 얘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 손가락을 탁 세웠는데 거기서 막 깨달았다. 한 대 두드리기 맞고 막 거기서 깨달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듣고 깨닫던 손가락을 드는 걸 보고 깨달았던 한 대 두드리기 맞고 깨달았던 어쨌든 분별심이 뚝 끊어지고 막, 여기에 이제 분별심이 분별할 수 없는 여기에 통하는 분별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 체험이거든요. 그냥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그 하나지 다른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생심은 분별심이고 부처는 이제 분별심을 벗어나서 이제 불이 중도에 통달한 사람이다.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이거예요, 이거. 이거지. 그래서 이런 그 구절을 보고 해설을 하고 마땅히 그 마음, 마땅히 무음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이 구절이 뭐 중요한 구절이다. 다 쓸데없는 소리야. 뭐가 중요한 구절이야? 예. 영운선임이라는 사람은 봄에 꽃 구경 갔다가 보사꽃이 환하게 핀 거 보는 순간에 거기서 바로 깨달았거든. 그럼 보사꽃이 그 깨달음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무슨 뭐 중요한 뭡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보사꽃을 보든 다른 뭐 나팔꽃을 보든 뭐 그 상관없는 거거든, 그거는. 그냥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의 그 인연이랄까? 그 깨달음에 대한 얘기는 그런 얘기 몇 가지 이제 비유적인 얘기들이 있죠. 땅에다가 마음이라는 땅에다가 심지라고 그래. 심지 마음 심자 땅지자 써가지고 마음이라는 땅에다가 반야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반야의 씨앗을 심다라는 것은 이제 이 발심을 하는 거예요.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마음이라는 땅에다가 반야의 씨앗을 심어 놓고 거기에 비가 내리면은 깨달음의 싹이 돋는다 그러거든. 그 비라는 건 법비 설법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이죠. 이제 막 그런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거에 비유하기도 하고 알을 품고 요즘 뭐 부화를 전부 다 기계로 시키니까 좀 그 이해가 좀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암탉이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그 품고 있는 기간이 제법 며칠 되고 그 지나면은 이제 그 흰자 노른자 있던 그 달걀이 병아리가 돼버리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때가 되어야 되는 거지. 공부에 뜻을 가지고 계속 마음을 여기다가 두고 길을 기울이면서 때가 되면은 저절로 그게 계기가 어떤 계기일지는 몰라요. 뭐 꽃구경이 계기가 될지 뭐 스승의 말씀 한마디가 계기가 될지 동산스님인가 하는 양반은 뭐 물 흐르는 소리 물소리 듣고 깨달았거든. 물소리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떻게 깨달을지 모르는 문제는 발심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하는 게 이미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는데 분별해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습관에서 한번 이렇게 옆길로 맨날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이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턱 가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섭이 한번 탁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이게 공부 잘 깨달음이 잘 안 오는 이유지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못해서 막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자꾸 뭘 알고 이러면은 뭐 깨달아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자꾸 뭐 자기 생각만 자꾸 늘릴 뿐이고 쓸데없는 겁니다. 법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하는 계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우연히 뭐 부처님이나 불교에 관한 얘기를 뭐 듣거나 보고 갑자기 발심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평소에 자기가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런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뭐 그래 발심을 할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어떻게 발심을 하든지 간에 발심을 해서 이 불법의 길, 불법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 결국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동일한 길을 가는 거예요. 동일한 길을 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번 이렇게 딱 개합이 되면은 뭐 마음으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는 해방이 돼 버려요. 왜냐? 마음이란 게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이란 게 어디 있는지 그걸 뭐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한 문제는 뭐못 느끼 뭐 있어야 뭐 느끼지. 몸은 있으니까 이제 몸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 없어지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탁 한번 이렇게 개합을 하면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뭘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자연물의 일부가 된 느낌이라도 막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게.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할까 뭐. 다만 이제 자연물하고 다른 게 항상 밝게 깨어 있다라고 할까? 이거 항상 이게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인연 따라 움직일 뿐이고. 그러면서도 항상 이게 명백해서 헤매지 않는다는 거지.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특별한 일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이 이게 이제 이게 와닿아야 돼. 무슨 경을 읽습니까? 뭐 건강경이다. 하여튼 이 건강경 이제 여기에서 건강경을 상당히 이제 이렇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서도 뭐 건강경을 소위 경전이다 하기도 하는데 육조스님이 인용하는 경전이 건강경, 유마경 뭐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건강경이 맨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건강경이 이 우리 선과 좀막 성격상 가까운 점은 금강경에서 도노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노법을. 그리고 보통 금강경은 상에서 벗어나는 그것만 얘기한 줄 알고 있는데 그건 금강경의 핵심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금강경의 핵심은 도노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거기에 나오느냐? 제3분이든가 거기 보면은 무상정등각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하는 그 답변에 부처님 말씀에 딱 나와 있죠.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일시에 싹 제도해야 된다. 거기다. 그게 도노법이거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일시에 싹 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강경이 선과 성격상 유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은 이게 이 해능의 선을 그 당시에 당나라 시대 때 남종돈교라고 불렀거든. 도노법을 실천하는 가르침이 돼가지고 남종돈교라 이렇게 했거든. 남쪽에 있다는 것은 해능이 거주했던 지역이 남쪽이고 중국의 남쪽에 있었거든. 상대적인 얘기야. 북쪽에는 대통신수라는 사람이 여기 점수법이라고. 북종의 신수는 점차적으로 수행해서 깨닫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면은 남쪽의 해능은 뭘로 깨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랬잖아. 나무팔로 갔다가 말 한마디 듣고 뭘로 깨쳤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경험에 기초한 가르침입니다. 과거 뭐 경전에 기초를 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이런 우리가 이 선이라든지 뭐 마음 공부든지 간에 이런 법을 가르치는 입장의 사람은 책에 근거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직접 겪어본 경험에 의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에 이러이러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하는 것은 그건 지도 그냥 책 보고 배운 거거든. 지 경험이 아니고 그거는 거짓말이죠.
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진실한 거지. 그러니까 이 6조가 돈교, 돈어법의 선을 가르치게 된 게 자기 경험이죠. 바로 이 경험. 그냥 나무 팔기 위해서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그냥 한마디 듣고 몰래 분별망상에서 막 싹 빠져나오는 덩치 쑥 빠져버리고 아무 일이 없는 거 막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의 바탕에서 이제 모든 가르침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런 분별에서 벗어난 이 말하자면 이 자리에서 법을 얘기를 법이라는 거 설법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생생하고 뭐 당장 이렇게 확실한 이걸 가르쳐야 이게 설법이고 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책에 나오는 무슨 뭐 개념을 가르치는 건 설법이 아니에요. 그건 강의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과서 들고 강의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설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법을, 살아있는 마음을 자기가 지금 당장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이놈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게 선인 겁니다. 그래서 선은 분리문자. 교회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로 가르칩니다. 하나.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있는 당장 이렇게 진실한 이놈 하나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게 이거 뿐이에요. 제가 뭐 이런 책을 하나의 재료로 삼아서 얘기를 하지만은 책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책이야 뭐 하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지. 뭐 금안경을 하든지 유마경을 하든지 무슨 뭐 육조단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책은 듣는 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실제 가르치는 것은 이거죠.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실제 가르치는 건 그냥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문을 들어도 결국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유마경 법문 따로 있고 뭐 공안경 법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 결국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게 결국엔 다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그냥 헛되이 쓰여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도 뭐 조금씩 또 하니까 막 그런 재미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문자를 감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진실은 이거다 이 말이야. 이거 살아있는 죽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마음이라 이 말이야. 문자는 이 개념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사진 같은 거거든. 그것도 죽은 거예요. 사진은. 살아있는 이게 진짜죠. 이게. 그러니까 이 진짜 빼기 이것이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해져야 돼.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게 아니면은 문자가 다 쓸 문자는 그냥 다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문자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책 보지 마세요. 책 안 팔려도 좋으니까 책 보지 마시라고. 문자에 의지를 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진실을 살아있는 자기 스스로를 내비려 두고 그 책에서 있는 문자로 따라가는 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살아있어야 돼요. 개념 속에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야 이거 하나. 이것이 이렇게 확 분명하면은 느낌이 그래 들어.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는 느낌이 딱 든다니까. 그럼 지금까지 삶이라는 게
아주 꿈속의 삶이요. 예? 꿈속에서 살아왔던, 정말 죽었던 삶을 사, 이게 확 하고 딱 보면, 이게 딱 체험이 되면, 아, 이제 비로소 내가 살았구나.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니까. 생생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명백하고,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절대로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다 죽은 거예요. 이해하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아는 거는 다 죽은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분명해져야 돼, 이게 하나, 하나가. 이거 하나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서 왔다. 그 절은 오조 홍인대사가 계셔서 교화를 하시는데 문인이 1,000명이 넘는다. 나는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경을 받았다. 대사께서 늘 성석의 대중에 권하기를 건강경만 지니면 곧 스스로 본성을 받고 깨닫게 된다고 하셨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자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인지 한 손님이 은 열량을 저에게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에 충당케 하고는 곧 황매를 황매산을 찾아가 오조께 인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노모를 편안히 모신 뒤에 바로 작별을 하였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는 황매에 도착하였습니다. 황매산 어디냐면은 중국 그 양자강 근처입니다. 근데 이제 요 육조가 살았던 그 신주란 데는 어디냐면 중국의 저쪽 광동성이거든. 옛날에는 걸어서 가면 한 달쯤 걸리겠죠. 이제 이렇게 걸어서 댕겼을 거니까. 돈이 있으면 말 타고 갔겠지만 돈도 없으니까 걸어갔겠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황매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조께 인사를 올리자 오조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느 지방 사람이고 무슨 물건을 구하려 하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남 신조의 백성입니다. 먼 곳에서 와 스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오직 부처가 되기를 바랄 뿐이고 다른 물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영남 사람이라면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쪽과 북쪽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과 스님의 몸이 같지 않지만 예?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아니 단지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깨닫고 불교 공부 한 적도 없는 무식한 문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사람에게는 남쪽과 북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는 남쪽 본래 남쪽과 북쪽이 없습니다. 예. 좀 이상하죠? 불성이란 말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말할까 편집되고 만들어진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육조대사의 전기를 써놓은 책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거기 보면은 요 황매산으로 찾아가기 전에 여러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좀 했어요. 여러 어떤 데 가서는 뭐 좌선을 좀 해보기도 하고 뭐 경전을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자기 동네 뒷산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의 주지가 자기하고 같이 나무하는 친구의 고모거든. 거기도 자주 가가지고 그 스님은 열반경을 열심히 공부한 분인데 열반경도 많이 듣고 했어요. 그게 다 생략이 돼가지고 그게 나타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제 기독량으로 막 불교 공부를 좀 많이 했고 또 몇몇 스님들 찾아가서 뭐 좌선을 좀 배우기도 하고 무슨 뭐 경전을 좀 배우기도 하고 했어요. 하다가 이제 나무팔로 갔다가 물로 깨친 거거든. 요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경전의 구절을 한번 듣자마자 곧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6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경전, 그냥 말 한마디 듣고 곧장 깨친다 이런 말은 그 내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없었고, 그 전에는 뭐 그냥 깨달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동안의 그 육바람이를 닦고 무슨 뭐 팔정도를 실천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는다 대체적으로 막 그렇게 알거나 아니면 어쨌든 막 그런 식이었지 선이라고 이름을 붙일 경우에는 이제 선 이외에 다른 교학에서는 뭐 이제 다 경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 놔두고 선이라고 그러면은 그전 선이라는 것은 다 대개 보면 이제 수행입니다. 뭐 좌선 수행이든지 호흡 수행이든지 뭐 자무지 그런 식이죠. 근데 육조는 자기가 그런 거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동량으로 몇 번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팔로 갔다가 우연히구만 한마디 말 듣자마자 턱 체험을 한 거거든. 깨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선이 한마디 말을 듣고 깨친다. 요런 구도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육조의 제자들을 쭉 실어놓은 책이 전등록이라는 책입니다. 전등록에 보면 전부 그렇게 깨친 걸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선방에 좌선하다가 깨쳤다는 구절을 전등록에서 내가 보지를 못했어. 전부 그냥 말 한마디 듣고 한 대 두드리고 맞고 무슨 뭐 물소리 듣고 꼭대기 하다가 또 재밌는 것들도 있죠. 뭐 우연히 그 거리를 지나다가 두 사람이 서로 맥살을 붙잡고 싸우는 걸 싸움 구경을 하다가 깨친 스님도 있거든. 맥살을 잡고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뺨을 후려갈겼는데 뺨 맞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면목이 없잖아 딱 그렇게 했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그 탁 깨쳐버렸어. 그 스님이 싸움 구경하다가 깨친 사람. 그거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또 그 육속간에 고기 사러 갔다가 깨친 사람도 있어. 그분은 스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고기를 사러 갔으니까 스님 아닐 수도 있겠지. 고기를 떡 사러 그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는데 자기 앞에 이제 손님 하나 있고 자기 뒤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님이 고기점 주인 보고 하는 얘기가 그 안 좋은 부위 좀 빼고 좋은 것만 좀 골라주세요 이렇게 한 거라. 그러니까 그 정육점 주인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은 손님 저희 고기 중에 안 좋은 부위가 어디 있습니까? 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로 듣는 순간에 그거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그 말들이 약간은 힌트들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 깨쳐가지고 이제 또 뭐 누구의 그 유명한 스님 그 나중에 배사공 했던 스님이 있거든. 선자스님이라고. 배상옥 했던 그 선자 스님은 덕산 스님을 찾아갔다고 어떻게 깨쳤느냐. 저 강 맞은편에 언덕에 덕산 스님의 그 암자가 있었어요. 강이 뭐 큰 강이 아니고 뭐 조그만한 개울인데요. 그 이제 이쪽에 이제 강을 건너려고 또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덕산 스님이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하고 이제 부르면서 합장을 인사를 한 거라. 그게 덕산 스님이 그 여름이야 여름 자기가 들고 있던 부채를 이렇게 톡 들었어. 이제 인사지 그것도 인사겠지. 하고 이제 부채를 그거 드는 걸 보고 바로 깨쳐가지고 그래서 그 배를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가 쑥 내려갔어. 강 건널 필요도 없냐고 또 돌아갔어요 거기서. 그 유명한 선자 덕선 스님이라는 사람이요. 그 선자 스님이 관련된 공안이 몇 개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깨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바로 육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방에 앉아가지고 뭐 오랫동안 산매에 들고 무슨 뭐 호흡을 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저거 불교도 아니다. 심지어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 불교는 깨달음만 얻으면 다 불교지. 불교가 뭐 다른 형식이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법을 보는 눈이 갖추어지면 그게 불교지. 불교라는 무슨 뭐 특별히 정해진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비불교적인 사람이요. 본래 깨달으면 길이 없습니다. 본래 우리 마음, 참된 우리의 마음에는 형식이 없고 모양이 없습니다. 깨달으면 어떤 정해진 무엇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은, 관심이 있고 뜻이 있으면은 그런 깨달음을 경험할 수가 있고, 경험해 보면 알아. 아, 이래서 불이법이라 하고 중도라 그러고 뭐 불가사의라고 하고, 이래서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고 얘기했구나 하는 걸 자기 스스로가 실감을 할수 있으니까. 이래서 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망상을 했구나 하는 것도 다 이제 그런 걸 여기에 한번 자기가 경험하고 통달하면은 저절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유효예요, 6번.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하지. 뭐, 이래 해야 된다. 불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뭐, 무슨 정해진 길이 있고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전부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듣자마자 바로 깨쳤다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안목이 딱 생기니까 그 오조 스님을 찾아가서도 당당하게, 사람이야 남쪽 부쪽 있지만은 불성이 어디 남쪽 부쪽 있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그건 자기 안목이죠. 자신감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분별. 이 사람, 저 사람, 남자, 여자, 나이가 적고 많고, 어디 남쪽 사람, 북쪽 사람, 이건 분별이고, 불성이라는 건 이걸, 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이름조차도 방편으로 붙인 가짜 이름입니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지. 이렇게 분명하고, 뭐, 뚜렷할, 확실한 거죠. 확실할 뿐이지, 뭐라고 할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할 뿐이지. 뭐, 이게 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무런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뭐라. 아무 뭐가 없으니까, 여기는. 분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명백하고 뚜렷할 뿐이지. 그래서 이겁니다. 요거에만 통하면 돼. 이거는 왜 이게 어떻게 통하느냐? 우리 각자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확인해 놓고 보면, 이게 원래 정상적인 우리의 정상적인 말하자면은 뭐 마음이라 할까, 정상적인 뭐 삶이라 할까. 우리 각자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맞추고 있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단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탁 한번 초점이 맞아 떨어져 본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뭐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살고 있고, 이걸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없다라는 생각조차도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부처라 이 말이에요. 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다
벌레다 깨달아 있다고 하고 벌레다 붙여라고 그러는 겁니다. 단지 한번 이게 여기 한번 딱 개합이 한번 딱 이렇게 이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 전에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 마음이란 것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바로 이거요. 이거 다만 생각을 하면은 어긋나.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의도를 가지면은 어긋나. 가만히 있어도 안 맞아.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깜깜한 상태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여기서 한번 깨달아 봐야 된다고. 여기서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